지금부터 스마트폰과 함께 보내는 직장인의 하루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출근길에 캘린더로 어? 일정을 확인하던 수정 씨. 아버지의 생신임을 확인하고 구글 음성 검색으로 꽃배달 서비스를 검색합니다. 클릭 투 콜 기능을 이용해 검색된 스마트 플라워에 바로 전화 연결을 합니다. 업무 준비를 하던 수정 씨. 동생의 문자를 받고 음성 검색으로 제주도 골프 여행을 검색하네요. 제주도 골프 여행. 모두 투어에 전화를 걸어 여행 상품을 상담합니다. 네, 모두 투어죠? 오늘 드릴 게 있는데요. 외근을 나온 수정 씨. 스마트폰을 보며 걷다가 미즈노 오프라인 매장 할인 광고를 발견하네요. 가까운 매장을 지도로 확인합니다. 이따가 미팅 끝나고 잠깐 들르면 되겠다. 참 스마트합니다. 하루 종일 스마트폰을 보며 사는 수정 씨. 어? 한타타? 이번엔 엘리베이터 앞에서 이벤트 광고를 발견하네요. 전화번호만 남기면 당첨. 이벤트에 참여하고 즐거워합니다. 네. 공짜는 언제나 좋은 것이죠. 수정 씨의 직장 동료인 정윤 씨도 한번 보도록 하죠. 어? 유동 피자 20% 할인? 스마트폰으로 피자를 주문하면 할인이 된다는 이벤트를 알게 되었네요. 피자 먹을까? 어, 좋아. 할인도 역시 좋은 것이죠. 맛있겠다. 와, 피자다. 주문된 피자로 아, 점심을 맛있다. 즐기던 정윤 씨. 하나 있는데 그 무슨 앱이야? 새로운 어플리케이션 광고를 발견합니다. 우와. 이 앱 다운로드 받으면 커피 피자 상품권 중 하나가 100% 당첨이래. 어플리케이션의 아, 편리함을 아, 알게 된 정윤 씨. 바로 이벤트 참여도 하네요. 이벤트는 언제나 즐거운 것이죠. 와, 신기하다. 다시 저녁에 남자친구를 만난 수정 씨를 보도록 하죠. 미안해. 남자친구가 스마트폰으로 급한 업무를 보고 있는 듯 하군요. 우리 같이 영화 본 게 언젠지 알아? 어? 수정 씨 살짝 삐진 듯합니다. 바쁜데. 남자친구가 영화 광고 배너를 발견하네요. 수정 씨를 뭔데? 달래주기 위해 영화를 보여주기로 합니다. 재밌겠다. 남자친구가 화장실에 가고 수정 씨는 술을 마신 남자친구를 위해 대리운전을 검색하네요. 센스 있는 스마트폰 생활이네요. 하나로 대리운전이죠? 언제 어디서나 함께합니다. 구글 모바일 광고.